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꿈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변의 여인 곡을 지난 시간에 드렸던 어떤 공부를 했던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꿈의 종류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다섯 개의 어떤 꿈을 일단 적어봤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이것을 가지고 변칙적으로 변칙이라기보다는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꿈을 표현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일단 대표적인 걸 가지고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1번 앞꾸밈음입니다. 앞꾸밈음 말 그대로 음의 앞에 음을 주어서 다른 음을 주어서 꾸며주는 걸 앞꾸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 스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스킵에 대해서 음을 이제 다운되어 있는 음을 업으로 시키는 것,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스쿱을 가지고 하는 거는 립으로 하는 꾸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실용적인 어떤 얘기를 가지고 했을 때 이제 앞꾸밈을 스쿱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밴딩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걸 이제 밴딩과 같은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키 밴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꾸밈을 넣는 걸 키밴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꾸밈이 말 그대로 그 원래의 음의 앞에 소리를 주어서 꾸며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꾸밈에는 음을 한 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세 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나의 음을 가지고 이제 꾸며주는 이제 스쿱이나 밴딩처럼 이렇게 키를 가지고 이제 꾸며주는 앞꾸밈을 해볼 거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곡에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을 오늘 시간에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결 꾸밈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꾸밈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이런 시간에 보면 이것도 이제 앞꾸밈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뒷꾸밈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어떤 꾸밈인데 장결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트로트를 많이 이제 연주를 하다 보면은 이제 꺾어주는 주임을 주는 이런 느낌에서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결하게 띠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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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꺾어주는 어떤 부분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결 꾸밈음은 아마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또 그 공부를 할 거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실용음악에서 이제 이렇게 흩날리듯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표기도 하고요. 이걸 이제 실용음악에서 플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플립. 플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돈 꾸밈음이 있습니다. 돈 꾸밈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표기상 이제 이렇게 S자가 누워있는 표기로 해가지고 위로 가는 이렇게 돼 있으면 위로 갔다가 물결을 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는 반대로 내려갔다가 치는 꾸밈음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 그대로 턴 하든 이렇게 이제 돈 꾸밈음을 우리가 이제 실용음악에서 턴이라고 얘기합니다. 틀어주는 거죠. 예,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가는 걸 음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걸 돈 꾸밈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산도가 있습니다. 그리산도는 음의 높이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스케일을 해서 다라리라리야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스케일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그리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올라가거나 순간적으로 도약을 하는 음에서 그 음에서 사이에 있는 음들 스케일을 써가지고 만약에 솔에서 솔로 간다 그러면 솔라시도레미피솔 이렇게 이제 스케일을 간다는 얘기죠. 내려온다 도에서 도로 내려온다 그러면 도시라서 파미라도 하고
쭉 내려오거나 쭉 올라가는 올라가서 스케일을 쓰는 게 네, 그래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릴. 네, 음을 그 원래 음에서 빠르게 음을 이동을 빠르게 속주를 해서 음을 변형을 시켜줄 때 네, 트릴을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일단 이렇게 꾸밈음의 종류가 일단 요 다섯 개로 일단은 요약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프린트물에 드린 대로 이제 1번 악보명음에 대해서 이제 할 거고요. 제가 이제 꾸밈음 연습 1번 해가지고 이렇게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크로매틱 스케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케일을 다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케일이라는 게 12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샤플렛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대로 스케일을 쓸 수 있는데 그 음에 맞는 스케일을 쓸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꾸밈음을 쓸 때 이 반음을 많이 써요. 악꾸밈음으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실용음악의 영문으로 얘기를 하면 어프로치 노트라고 그러는데 네, 어프로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꾸밈음을 살짝 넣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할 때 이제 반음을 많이 써요. 뭐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솔이 이렇게 음이 있다 진행은 되는 솔 앞에 반음을 주어서 그럼 뭐냐면은 파샵이 되겠죠. 파샵을 주어서 솔로 가주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피솔 해가지고 이렇게 반음을 많이 줍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스케일로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반음을 주면서 연습을 하게 그려놨습니다. 도샤암레, 디레, 리미, 미파, 피솔 뭐 이렇게 주는데 반음을 어프로치로 밑에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론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케일의 구조를 따서 반음을 쓰고 온음을 쓰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 도를 가지고 우리가 스케일을 했을 때 시도가 반음 관계에서 움직이잖아요. 시도가 반음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도로 갔을 때 스케일의 진행상 시도 갔을 때 안정적인 느낌을 줘요. 안정적인 안착되어 있는 느낌을 주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시도 갔을 때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타겟음이 솔이거나 뭐 레거나 뭐 라거나 그랬을 때 그 타겟음의 아래음 반음 아래음을 써서 안정적으로 그 루트음으로 가기 위해서 반음을 써줌으로 인해서 시도의 느낌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음을 썼을 때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반음을 많이 써요. 하지만 무조건 뭐 반음을 써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밑에 한음 밑에서 뭐 솔을 하면 파솔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도 되는데 기왕이면 느낌상 반음을 써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보세요. 피솔로 갔을 때 하고 파솔로 갔을 때 어때요? 피솔? 그냥 파솔. 어떤 게 어울린 것 같아요? 피솔이 조금 좀 듣기 좀 편하죠? 예,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스케일 진행상 시도의 느낌에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반음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음을 써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온음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2도 밑에 음을 써도 되고 3도 음을 써도 되고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울린 음이면 뭐 상관없어요. 꾸며주는 거니까 그 루트 음을 꾸며주는 음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케일상으로 봤을 때 반음을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프로치를 할 때 밑에서 올라가는 앞꾸밈을 줄 때는 반음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꾸밈은 1번에서 그린 것처럼 예, 반음으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이제 내려오는 꾸밈을 쓸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려온다라는 것은 솔로 기준을 했을 때 라로 간다는 얘기죠. 솔이었으면 여기가 솔이었으면 여기에 라로 해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라솔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의 음은 왜 또 온음을 쓴 반음을 쓰면 되는데 왜 온음을 쓰느냐? 자, 라솔 쓰는 거고 솔샵라 어떤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길 듣기 나름이겠지만 자, 그것 또한 어떤 또 스케일 개념입니다. 뭐냐면 도시라솔파미레도 레도가 온음 관계이죠. 그러면 누툼으로 가는 어떤 진행상 온음에서 이렇게 도로 갔을 때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스케일 개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어프로치를 할 때는 위의 음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는 온음을 쓴다는 얘기예요. 온음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했을 때 많이 온음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제 곡에서도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반음을 써도 돼요. 되는데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스케일의 개념을 두고 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인 어떤 그 곡의 어떤 누트를 보조해주는 느낌이 든다라는 개념에서 앞구음을 썼을 때 밑에서 어프로치를 했을 때는 반음, 위에서 내려올 때는 온음으로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앞구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구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